아기 돼지 삼형제. 나는 엄마 돼지예요. 저한테는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일꾸리, 둘째 아들 이름은 이꾸리, 셋째 아들 이름은 삼꾸리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유 맨날 잠만 자고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엄마 아빠 심부름도 안 해요. 아유 어쩌면 좋아. 그래도 오늘은 심부름을 잘할 거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일꾸리를 불러보자. 다 같이 일꾸라 시작. 일꾸라. 예, 어머니 부딪혔어요? 아유 그래 일꾸라 잘 있었어? 예. 근데 왜요? 여기 땅 좀 여기 좀 쓸어야 돼. 왜요? 있잖아 여기 이거 이걸로다가 좀 쓸어 빗자루로. 아 여길 왜 쓸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래. 자 엄마 시키는 대로 잘 이렇게 쓸어 쓸어. 어이 힘들어. 아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힘들다 그래. 여기 이쁘게 잘 청소를 잘해야 돼. 예, 알았어요. 자, 엄마 그럼 잠깐 시장에 갔다 올게. 예. 으쌰. 힘들어. 엄마, 시장 갔다. 아, 나 집에 가서 텔레비 봐야지. 어휴. 일꾸리는 엄마 심부름을 안 하고 텔레비를 보러 왔어요. 아유. 어? 아니, 아니 빗자루가 그냥 여기 있잖아. 아니, 일꾸리 어디 갔어요? 일꾸리? 아유, 어쩌면 좋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면 좋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꾸리를 불러보자. 다 같이 일꾸라 시작. 일꾸라. 아유, 졸려. 아 졸려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래. 아유 이꾸라 여기 여기 삽이 있어. 이 삽으로다가 여기다가 또랑을 좀 파야 돼. 예? 어 이걸 내가 다 파요? 그래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 농사도 짓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야. 아유 너무 힘들겠다. 해봐. 으쌰.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으쌰. 아우, 잘했어, 잘했어. 으쌰. 아유, 엄마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 알았어요. 으쌰. 으쌰. 무서운 거 아니야, 어? 엄마 밖에 나갔다. 에이, 나 일 안 할 거야. 일 안 해. 나 들어간다. 아유, 여러분, 이 꾸리도 착해요, 안 착해요? 네, 그럼 삼꾸리를 불러보겠어요. 다 같이. 아유, 우리 다 같이 삼꾸리를 불러봐요. 시작. 삼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아, 그래, 삼꾸라. 아유, 오늘 엄마 심부름 좀 해줘. 뭔데요? 여기, 여기 마당 좀 이걸로 쓸어줘.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아,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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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그리고 여기 삽으로 좀 구덩이 좀 파. 알았어요. 내가 이거 팔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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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저기 가서 볼 거야? 엄마가 안 계시든 계시든
나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엄마 심부름을 다 할 거예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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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렇게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삼꾼이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착하죠?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이제 집을 짓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집이 없어요. 아휴, 집을 짓게 해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을 우리 애들한테 나눠줘서 이걸로 집을 짓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집을 잘 지어야 할 텐데, 우리 일꾼이는 집을 아주 잘 지을 거야. 일꾼이가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일꾼아! 일꾼아! 응? 부딪혔어? 응. 어, 이게 웬 돈이에요? 이 돈 나 주실라 그래요? 응, 내가 너 이거 다 줄라 그래. 와, 박수! 주세요. 근데 이걸로다가 뭐 할 건 줄 알아? 뭔데요? 집을 지어야 돼. 네? 집이요? 너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네,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다가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 거야. 알았어요. 어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걸로 집을 잘 지어야 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꾸리를 불렀어요. 이꾸라! 이꾸라! 아이, 이꾸린 또 어디 간 거야? 어머니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꾸라, 이게 뭔 줄 알아? 와, 돈이다. 돈. 나 주실라고요? 그래. 그 대신에 이걸로 집을 짓는 거야. 네, 집이요? 그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지? 예, 집 잘 지을 거예요. 집을 한신아파트처럼 잘 지을 거예요. 자, 이거 받아. 아, 이걸로 집 지러 가자. 네. 아, 가만 있어. 누가 빠졌죠? 산꾸리요. 아, 맞아, 맞아. 산꾸리도 지금 돈을 줘야지. 산꾸리 돈 안 주면 안 돼. 산꾸라, 다 같이 시작. 산꾸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아, 그래. 내가 이게 뭔 줄 알아? 어, 돈이다. 어, 웬일이에요. 돈을 나한테 다 주시고. 이걸로 집을 지어야 돼. 아, 나 집을 잘 지어요. 그 대신에 튼튼하게 지어야 돼. 튼튼하게. 자, 이걸로 잘 지을 수 있지?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을 잘 짓겠어요. 아유, 이제 우리 아들들이 집을 잘 지을 거야. 자, 이제는 멀리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고모네 갔다 와야지. 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일꾼이가 돈을 가지고 뭘 했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아,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 어이, 너무 돈이 너무 많잖아. 아이, 5만원짜리 3개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나 이걸 가지고 맛있는 초콜릿 사 먹을 거야. 그리고 젤리도 사 먹을 거야. 날마다 사탕을 사 먹을 거야. 그리고 집은 대충 그냥 나뭇잎으로 지어야지. 그래서 아, 날마다 젤리를 먹었어요. 냠냠냠냠. 난 대왕 젤리가 좋은데. 와, 대왕 젤리다. 냠냠냠. 아, 나는 새콤달콤이 좋아. 와, 새콤달콤이다. 냠냠냠. 아, 나는 비타민 과자가 좋아. 와, 비타민 과자다. 냠냠냠. 냠냠냠냠냠. 어? 돈이 얼마 안 남았네? 괜찮아, 괜찮아. 대충 짓지 뭐, 대충. 그래가지고 네, 이 세상에 집을 갖다가 대충 지었어요. 대충 풀로다가 지었어요. 풀로. 아,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집이 좋죠?
아, 그런데 이건 일이에요. 아, 저녁이 되자 아,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 늑대는요, 돼지들이 집을 짓기만 하면 헐어버리는 게 취미였어요. 어? 어? 늑대다! 늑대다! 야, 돼지야! 왜? 나와! 나오란 말이야! 싫어! 안 나갈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무너뜨릴 거야! 어떻게 집을 무너뜨려? 자, 내가 휙! 하고 바람을 불기만 하면 무너질걸?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시작! 집이 무너진다. 아이고, 도망가자! 에, 집이 무너졌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집이 무너졌다는 것 뿐이야. 집이 무너졌어. 어휴, 집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꼬리는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이 꼬리는 나는 엄마가 준 돈으로 게임을 할 거야. 난 엄마가 준 돈으로 장난감을 많이 많이 살 거야. 엄마가 준 돈으로 나는 옷도 사 입을 거야. 아, 그리고 집은 나무로 지으면 되지 뭐. 나무로. 야, 나무로 짓자. 에차. 아, 나무로. 아, 잘 지었다. 아, 금방 지었다. 금방 나무로. 자, 아유, 여기서 잠이 나지 않을까? 저기, 돼지가 잠을 잤네. 어? 돼지가 있네? 야, 돼지야! 어? 늑대다? 아, 돼지야! 나와봐! 싫어! 안 나갈 거야! 그럼 내가 집을 무너뜨릴 거야! 에헤헤, 어떻게 무너뜨려? 아, 하나! 둘, 셋! 무너졌다! 도망가자! 내가 바람을 불기만 해도 집이 무너지는구나. 자, 그럼 우리 삼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삼꼬리는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엄마가 준 돈으로 집을 튼튼하게 지을 거야. 이걸로 벽돌을 사다가 집을 튼튼하게 지을 거야. 튼튼하게. 그래서 벽돌을 사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렇게 짓는 거야. 자, 벽돌을 사다가 자, 튼튼하게 튼튼하게. 네.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아우. 네, 과연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지었어요. 박수. 아, 집이 너무 튼튼해. 튼튼해. 왜냐면은 비싼 돈을 내가 다 들여서 벽돌을 사다가 세멘트를 발라서 지었기 때문이야. 이 집은 한신 아파트보다 더 튼튼해. 은서, 이리 오세요. 그런데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자, 늑대는 또 우리 삼꼬리의 집을 봤어요. 은서, 야, 여기 또 집을 누가 지었네. 이거 누구 집이야? 내 집이야. 야, 너 나와봐. 싫어. 아, 내가 이 집을 갖다가 그럼 무너뜨릴 거야. 이건 안 무너질걸? 헤헤, 내가 한번 바람을 불어보지. 엊그떡도 안 하네?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이거는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집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야. 에이, 그러면 내가, 에이, 머리로, 꽉! 에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 아파라. 아유,
내가 이거 부셔버릴 거야. 이야! 아유, 끄떡도 하지 않네. 아유, 끄떡도 하지 않네. 아유, 아이고. 이거는 벽돌로 지어서 집이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벽돌로 지었기 때문이야. 아이고, 아빠네. 아이고, 아빠네. 네, 우리 산꾸리의 집은 튼튼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엄마가 왔어요. 누가 우리 일꾸리와 이꾸리의 집을 무너뜨렸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구예요? 늑대! 늑대! 엄마도, 엄마도. 왜 우리 일꾸리와 이꾸리의 집을 무너뜨렸어? 그게요, 그 집이 너무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이제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아유, 저 늑대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아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은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싸구려로 지어야 되겠어요. 튼튼하게요. 맞아요. 그러려면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튼튼하게 짓겠죠? 그런데 일꾸리와 이꾸리는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장난감? 장난감 사고 사탕 사 먹고 집을 대충 지었더니 다 무너졌어요. 맞았어요. 우리 삼꾸리만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튼튼하게 예쁜 집 잘 짓기를 바라겠어요. 알았지요? 아유, 어서 집에 가서 우리 이 삼꾸리에게 상을 줘야지. 네, 그래서 우리 삼꾸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예쁜 집을 짓도록 해요. 튼튼한 집을 짓도록 해요. 알겠지요?